석회성 건염. 아, 이것도 뭐 그렇게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들었는데, 석회성 건염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 병인가요? 네, 석회성 건염, 뭐 어깨 질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십견과 이제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건,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깨에 있는 힘줄이 회전근개인데 그 회전근개에 석회가 침착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이것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힘줄로 공급되는 그 미세 혈류가 감소함으로써 석회가 힘줄에 침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커지고 굳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나야지 그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석회성 건염이 초창기부터 아픈 건가요? 아니면 좀 진행이 돼야지 통증을 느끼는 건가요? 석회성 건염도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크게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3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1단계는 형성기라고 해서 석회가 말 그대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시다가 2단계 이제 휴직이라고 해서 석회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석회가 점점 딱딱해지고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이때도 어떤 분들은 증상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나 많은 분들은 또 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3단계 흡수기, 이때가 되면은 딱딱했던 석회가 약간 연해지고 물러지면서 그때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주위에서 들었을 때그 석회성 건염에 통증이 있으면 거의 약간 팔이 부러지는 듯한 통증? 뭐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뭐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강한 통증이 있으면 정말 빠르게 좀 치료를 해야지 고통에서 좀 자유로워질 텐데 석회성 건염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나요? 네, 석회성 건염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까지 아니면 불과 3, 4일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런 석회성 건염 증상이 생기는데, 석회성 건염 또한 아까 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질환 초기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땐 당연히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뭐 약물치료나 충격파 치료, 뭐 물리치료 등을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증상을 조절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통한 주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을 조절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제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회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석회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에 이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3단계 정도로 접어든 상태니까 사실 뭐 주사나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술로 조금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는 많이 뭐 주변에서 해보시기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했던 사례를 보시면은 먼저 62세 여성분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은 통증이 생긴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1년 정도 됐으니까 그 사이에 병원을 다니셨겠죠. 다른 병원에서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고 뭐 약물 치료, 충격파 치료, 보통 이제 석회성 건염 있을 때 충격파 치료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전혀 차도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일 전부터는 갑자기 통증이 너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병원을 찾으셨던 그런 환자분이신데, 엑스레이를 봤더니 빨간 원안에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석회가 있는 소견이 보였고, 밤에 잠을 잘수 없을 정도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수술로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 저 하얀 부분이 이 석회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는 석회가 분필처럼 딱딱한 경우가 있고 이 치약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석회성 건염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약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이셨던 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석회성 건염이 침착되는 힘줄로부터 치약처럼 이렇게 쭉 빨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석회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것을 보시면은 수술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석회가 있었던 부분이 파란 원안을 보시면은 말끔히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자체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증상은 즉각적으로 좋아지시고 환자분은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너무 좋아졌다면서 거짓말 같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겠네요. 아, 네, 그럼요. 네. 석회가 이제 바로 사라진 그 사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치약 같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석회가 있고 분필처럼 딱딱한 석회가 있다. 좀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그러면 다른 사례로 좀 설명 더 이어갈까요? 네, 이번 사례는 57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환자분 증상이 생긴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그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치료 받으시다가 3개월 전부터 통증이 극심해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이제 어깨가 굳어서는 아닌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팔을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뭐 당연히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 일반적인 치료는 다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돼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얘기를 듣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이고 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장기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굉장히 크고 딱딱해 보이는 석회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주사치료나 충격파 치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수술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셨던 분처럼 치약 같은 양상은 아니었고 네.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석회였던 부분을 수술로 제거를 하면서 이제 잘게 깨부수고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석회의 사이즈가 컸고 굉장히 심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거를 했고 수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 비교한 것을 보시면은 수술 전에 하얗게 크게 보이던 저 빨간 원안의 석회가 수술 후에는 치료 후에는 말끔히 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환자분 또한 증상이 바로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왠지 그 딱딱한 석회가 더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실 때 실제로 좀 맞나요? 뭐 꼭 딱딱하면 더 아프고 뭐 물렁하면 덜 아프고 그렇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물렁할 때 더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석회가 흡수기에 접어들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흡수기에 접어들면서 이 석회가 좀 물러지고 끈적끈적해지고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로 석회성 건염의 호전을 받은 이제 두 분의 사례를 만나봤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1년 정도 통증이 지속은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물리치료나 뭐 체외 충격파 등을 받으시고 도수치료나 이렇게 받으셨는데 통증이 갑작스럽게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분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효과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저희가 50견과 석회성 건염에서 계속 다뤘는데 이 수술 방법이 계속해서 이제 두 분야에도 나오는 게 어떤 좀 장점이 있어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절 내시경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네, 물론 장점이 많죠.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뭔가 째고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수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절 내시경은 이제 마치 우리가 뭐 속이 쓰리거나 뭐 장이 안 좋아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처럼 관절 자체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그 관절 안을 살펴보고 치료를 동시에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의 뭐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그 입구와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입구 이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절개를 통해서 그것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상처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절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위내시경을 들어가서 관찰하다가 용종이 있으면 떼는 거랑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일단 진단을 하고 거기서 마치 위에 용종이 있으면 떼내듯이 관절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이 있고요. 뭐 대부분의 뭐 힘줄 파열되거나 그런 수술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50견이나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비교적 짧은 수술 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절개 범위도 크지 않고 수술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이번 기간도 뭐 수술하고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퇴원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나는 나이가 많다 혹은 뭐 당뇨, 혈압, 뭐 협심증 등등 기저질환이 많다. 그래서 수술 혹은 마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곤란하거나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시행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이제 기저질환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뭐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끊고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을 먹는 중에도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뭐 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병이 있을 때 뭐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수술 전에 뭐 내과나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하고 수술이 들어가겠지만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큰 절개가 필요하거나 피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약 중단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고 생각하며 뭔가 이렇게 많이 좀 상처 부위도 남고 흉터도 좀 크고 회복도 느리고 좀 출혈도 꽤 많이 나고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에 조금 우리가 불안했던 요소들은 조금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관절 내시경이 수술은 수술이고 또 어려운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준비를 한다면 환자들은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주의를 한다거나 그럴 부분은 없지만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뭐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과잉 치료죠. 이제 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다른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수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인 치료를 건너뛰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이제 관절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게 맞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은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관절 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 뭐 관절 내시경을 했을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위험성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해당 각각 질환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해당 주치의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안내 그런 건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지시만 잘 따라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50견이 어르신들이 흔히 병원을 아예 안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그냥 가지 않으시고 뭐 찜질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찜질도 도움이 되기는 되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뭐 제가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볼 때도 뭐 심한 상태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 기본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그건 이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급성기 때 붓고 발적이 있거나 이럴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핫팩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따뜻한 수건도 좋고 뭐가 됐든 이 따뜻한 것을 통해서 온찜질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 관절 부위에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마시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니 약 먹고 물리치료만 받지 마시고 집에서 온찜질도 자주자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뭐 목욕탕 가서 이제 온탕에 몸을 담갔을 때 네. 뭐 몸이 풀리는 것 같고 시원하다. 좋다. 목욕하고 났더니 관절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온침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급성으로 이 지금 생긴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네. 되고 조금 만성적으로 된 경우에는 온찜질 도움되고 또 어르신들 많이 하는 사우나나 이렇게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도 온찜질의 효과가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깨 아픈 분들이 우리가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걷기 운동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는 우리 어깨를 조금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깨에게 휴식을 줘야 되는지 궁금한데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굉장히 뭐 간단하면서도 사실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50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여주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뭐 힘줄 파열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병변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힘줄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50견이나 뭐 석회성 건염 이런 건지 그냥 아픈 건지 환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구별할 수 있냐 이런 의문도 가지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크게 아프지 않고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 어떤 자세를 할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동작은 피하는 게 맞다고 간단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헬스장 가서 역기를 든다거나 막 무거운 걸 든다거나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깨의 관절이 굳지 않도록 전 방향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어깨 강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가 안 좋으면 잇몸으로 버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깨 관절이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해 주게 되면은 마치 이가 안 좋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것처럼 어깨 관절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 근력 운동도 하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동작을 했을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면은 그 동작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그 아픈 부위에 우리가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이가 아플 때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주위의 근육들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상처 부위가 덜 힘들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